지금부터 이제 CSS를 여러분이 실행하고 실습을 하기 위한 환경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자, CSS의 실습 환경은 크게 두 가지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웹브라우저 이미 갖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가장 간단한 에디터, 윈도우면 메모장, 그리고 맥이면 이 텍스트 에디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면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저는 뭐 아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쓸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제가 사용할 에디터를 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진행할 이 파일들을 모아놓을 프로젝트를 하나, 폴더를 하나 만들 겁니다. 예를 들면 뭐 CSS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저는 작업을 할 거예요. 오픈. 그리고 new 파일에서 helloworld.html이란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죠. doctype html 그리고 body 그리고 이렇게 helloworld라고 하는 텍스트, helloworld라는 텍스트가 나오는 웹페이지를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이 웹페이지를 웹브라우저로 실행하면 우리가 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웹브라우저를 열고요. 웹브라우저에서 파일 열기 기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윈도우를 쓰시면 웹브라우저가 뭐가 됐건 간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알파벳 O 키를 누르시면 파일 열기가 나올 것이고요. 여러분이 맥을 쓰신다면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O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메뉴에서 파일 밑에 보시면 열기 기능이 있는데 그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파일 열기를 한 다음에 지금 생성했던 helloworld.html이라는 파일을 열어서 이렇게 helloworld라는 HTML 파일이 열리면 여러분이 실습할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자, 여기선 CSS를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CSS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우리 CSS를 만들어서 코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